지금 차 이거 상태가 지금 이렇게 떨립니다. 이건 또뭘 안에 이런 거. 그 목욕탕에 가면은 살 빼주는 기계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털털이라고 하나. 안녕하세요, 이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이기자 차, 우리 한 1년 전에 뽑았나? 1년하고 한 2개월 됐죠. 지금 차 이거 상태가 지금 이렇게 떨립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 운전석은 별로 상관없어요, 해봐. 약간 떨리긴 하네요. 근데 여기 보조석에서는 이렇게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러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지 이게. 아마 내 생각에 이게 타이어가 이제 편마모. 근데 여러분 또 자 하늘에 이거 계신 것 같아. 딱 제가 참 운이 좋아요 이럴 때 보면. 네가 운이 좋은 건지. 니는 사람을 잘 둔 거지. 아 그런가? 우리 여기 블루스에 타이어 전문점이 또 생겼어. 네. 이름이? K타이어. K타이어.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스폰 해주신다고 마침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내 차를. 그런데 또, 우리 또 동생이 또 이렇게 또 차를 얼마나 또 마음 상하겠나, 그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양보했습니다. 네. 제가 회사를 위해서 차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상무님이 또 양보를 해주셔서 또 마침 여기 타이어 정비하라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치. 테슬라 화면에. 그래서 참 이게 아다리가 참 잘 맞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도 시켜드릴 겸 이제 K타이어 네. 둘루스 빅포드 하이웨이에 선상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가 금호타이어 전문점이야. 아 그래요? 대한민국의 짱. 그렇죠. 금호타이어 테슬라의 금호타이어 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 minutes later. Now your destination is on the right. 도착했습니다. 네. 아 여기구나. K 타이어. 오 금호 타이어 총판이라고 적혀 있네. 공식 벤더 이런 건가요? 기대됩니까? 네. 가자. 여기가 미국 전역에서 금호 타이어 제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진짜? 미국 전체에서요? 전체에서. 와, 그래서 이렇게 딱 총판이라고 써놓으셨나 보다. 들어가 봅시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저의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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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언제 오픈하셨어요? 지금? 저희는 네. 4월 1일 날. 4월 1일에 네. 저희가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가게네요. 네네. 조지아 최초로 네. 한인 이 타이어샵을 저희가 오픈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 한인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타이어 전문 샵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온리 타이어랑 네. 그다음에 얼라이먼트. 네네. 예,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타이어를 브랜치 마킹했다고 보시면 어떤 타이어? 디스카운트 타이어. 그 예, 미국 예. 타이어 무시죠? 타이어 전혀 몰라요. 저희는 온리 타이어랑 얼라이먼트만 예,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인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이제 최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미국 최초. 그리고 금호 타이어 공식 딜러기 때문에 네네. 예, 뭐 저희가 항상 최대한 저렴하게 네. 구입을 해서 네. 손님들께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 금호 타이어 말고 다른 것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호 타이어만 하시는 건가요? 금호 타이어만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손님분들께서 다른 타이어를 원하시면 저희가 네. 구매를 해서 타이어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타이어에 대해서 진짜 일자무식이거든요. 네네. 제 차가 사실 지금 타이어가 보니까 미쉐린이더라고요. 네네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네. 근데 금호 타이어로 갈아도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브랜드는? 예, 그럼요. 타이어는 뭐 어느 브랜드나 상관이 없고 뭐 미쉐린을 타든 금호를 타든 한국 타이어를 타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굳이 이제 금호 타이어를 권하기 때문에 네. 또 저렴하고 또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여러분들이 미쉐린은 아니어도 금호 타이어를 착용하시면 네네. 더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 차가 지금 상태가 조금 이상한데 네네. 같이 한번 좀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일이 그러니까 2만 3천 마일 보통 타이어를
몇 마일마다 한 번씩 가나요? 타이어는 네. 3년 5만 마일 정도 네. 전후로 해서 네. 교환을 권해드리고요. 네. 미국 기준으로 그 타이어 디퍼를 저희가 딥스를 확인할 때 2에서 3 정도 이 사이에 2에서 3 정도 이하일 경우는 저희가 타이어를 교체를 권해드립니다. 아, 그 예. 5만 마일이 안 됐더라도? 예, 예. 지금 요거는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타이어를 측정을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 마크나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 아, 타이어에 예, 예. 있었어요? 여기에 이 안에 마모가 되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고무가 있거든요, 안에. 근데 이게 육안으로 타이어가 마모가 돼서 이 안에 있는 고무와 이 표면이 일치했을 때는 무조건 타이어를 교환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저희는 이런 그 트레이드 딥스를 활용해가지고 타이어의 마모 손상이나 마모 기준을 저희가 확인하고 네.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죠. 네네. 그러니까 3년에서 5만 정도 되는데 네. 보통 평균적으로 수명보다 짧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네. 그럴 경우는 그런 네. 경우. 그럴 경우는 얼라이먼트 문제가 대다수 발생할 수 있어요. 얼라이먼이 잘 안 잡혀서 네. 한쪽이 마모가 되거나 네. 또 한쪽 면만 달거나 그 깊이가 2, 3일 2, 3일 네. 무조건 2, 3 이하일 경우는 네. 미국 기준상 무조건 교환을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2, 3일 경우에 타이어에 네. 만약 못이 박히거나 나사가 박혀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패치 좀 부탁드려요 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패치를 못 해드립니다. 아하. 이게 미국 기준상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패치를 하더라도 금방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서 네. 큰 사고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준에서는 절대 패치를 하지 말고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된다. 아까 그러면 이제 재보셨는데 네네. 이거는 지금 수치가 지금 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예. 무조건 갈아야 되는 거네요? 예. 여러분 제가 이상무가 간다 채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1년 2개월밖에 안 된 차인데요. 2래요 2. 그래서 사장님이 스폰서를 해줬다는 거야. 열심히 하라고. 요즘 전기차가 테슬라가 많이 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테슬라 문의가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보통 EV 타이어가 이제 저희도 금호타에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아 따로 나와요? 예, 예 EV 전용 타이어가 나오긴 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상당히 비싸서 보통 굳이 EV 타이어를 착용을 저희는 권하지도 않아요. 네. 예, 그냥 웬만하면 저희가 일반 타이어. 저도 지금 일반 타이어 그 테슬라를 타고 있어서. 아, 네네. 예, 굳이 EV를 장착 안 하시고 일반 타이어를 해도 오래 타시고. 네. 예, EV 안전하게. 타이어가 있긴 한데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나 보네요. 예, 예. 그래서 추천은 안 돼. 원하신다면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예. 괜찮습니다. 타이어 새로 바꾸면. 아니 유기자가 간다!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특히나 테슬라는 밑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요 리프트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게 예, 일반 차량이랑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스팟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걸 잘 조준해가지고 잘 올려야 예, 또 데미지 없이 예, 데미지 없이 보통 이제 얼라인먼트 맞춘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차량의 토우를 있잖아요. 네. 축을 일정하게 디그리를 정확하게 제로 디그리를 만들어서 네. 이 마모 기준이 모든 타이어의 마모가 네. 일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아. 이 안쪽이 마모가 손상이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은 보이질 않지만 그쵸. 저희가 차를 들고 타이어를 빼봤을 때 한쪽 면이 마모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손님들 왔을 때는 괜찮은데 차량이 이상하다. 네. 뭐 소리가 나거나, 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네네. 핸들도 쉐이크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경우는 보통 타이어의 마모가 네. 이제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죠. 이거는 몇 인치인 거예요? 지금 인치가요? 네. 예, 18인치로 되어 있네요. 아, 네네. 예, 보통 끝에가 저희가 인치라고 여기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네. 그리고 타이어 제조가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4722. 네. 이게 이제 2022년에 47주차에 발행된 예, 제조된 타이어.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뭐 미국 브랜드들이나 네. 아니면 한국 브랜드 다른 거 비교해서라도 좀 어떤 게 특징이 있나요? 특징이요? 네. 일단 한국 브랜드이고 네. 예, 또 요즘 브랜드 가치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좀 이제 유명한 편이에요? 아, 예. 지금 미국에 저희가 지금 NBA도 저희가 스폰을 하고 있죠.
아, 어, 본 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어,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 예, 예, 예. 맞아, 맞아. 토트넘도 저희가 어. 투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미국 분들도 오시면 이제 한국 타이어 브랜드를 많이 좋아하시죠. 네네. 그리고 요즘 뭐 기아나 현대 차에서 보통 금호 타이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요? 네, 네.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오래 탈 수 있을까요, 타이어? 차량 특성상 하중이 다 달라요. 앞뒤가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네. 보통 8천에서 만 마일 정도 됐을 시 저희가 네. 어, 타이어 로테이션을 통해서 마모 기준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을 아. 저희가 권장드리고요. 1년에 1회 이상은 얼라이먼트를 하면서 네. 예, 타이어 마모 기준을 또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타이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타이어 마모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거라고. 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네. 마모가 똑같, 일정하잖아요. 그러면은 타이어 교체 시기가 이제 오신 거예요. 무조건 타이어를 교환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랬던 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런 게 이 사이즈가 이렇게 지금 예. 어디서 이렇게 갈아먹은 거야? 이게 운전을 해봐. 그러니까 이제 운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손님들이 타이어를 이제 오래 타고 싶으신데 타이어 제조사 이제 보통 보시면 워런티가 모든 어. 컴퍼니에 예, 워런티가 다 있어요. 네네. 손님들이 얼마만큼 타이어를 잘 타셨느냐에 따라서 워런티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네. 타이어를 로테이션을 했는지 또 얼라임을 받았는지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아. 그래야 회사에서도 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는 서류를 보고 이분이 정말 열심히 타이어를 교환을 하시고 교체를 하시고 관리를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워런티를 제공을 해드리지만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나 이 워런티 해줘 하는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증빙할 서류가 없다면 전혀 워런티를 제공받을 수 없어요. 그 타이어 돌리는 저거는 네네. 지금 어떤 작업이에요? 아, 저거는 타이어 밸런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 예, 타이어가 잘 굴러갈 수 있는지 쉐이크가 안 되는지 이걸 네.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타이어를 예, 부착시킵니다. 네. 저희 K타이어 프로에서 네. 오셔서 타이어 4개를 네. 교환하시는 앞으로 타이어 로테이션은 항상 무상으로. 아, 그 다음번에 예, 로테이션 예. 할 때? 예. 그냥 돈에, 그냥 뭐 차지를 하지 않고요. 네네.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저희도 저렴하게 타이어를 공급해드리고 또 손님들도 좀 저렴하게 받으셔서 네. 오래 타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싸게 팔고 뭐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뭐 빨리 오셔서 빨리 가셔야 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안전하고 타이어를 하나 샀을 때라도 오래 타셔서 5만에서 6만 정도 됐을 때 네. 남들은 5만 탔는데 뭐 3만 탔는데 저희는 뭐 7만까지 탔다. 예, 그만큼의 또 힘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안전하게 오래 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갈고 제가 한번 오래 타고 계십니다. 네, 네. 오셔서.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한테 스폰서 해주시는 이 타이어들. 네, 네. 원래라면 가격이 어느 정도 있나요? 아,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해드리는 프라이스는 지금 165불, 한 짝당 165불에 제작을 해드리고요. 네. 차 브랜드의 뭐 가격을 따지고 보면 금호 타이어의 기준을 봤을 때 한 184불 정도 차지를 할 겁니다. 아. 저희랑 똑같은 금호 타이어의 똑같은 사이즈를 또 타 아. 브랜드는 네. 아마 184불에서 그 이상 정도 될 것 같고요. 미국 샵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저희는 지금 164불에 오. 제공을 해드리고 네. 또한 그 인솔 피 밸런스도 저희가 지금 현재 24불에서 네. 18불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특별 할인 기간인가요? 아니면? 예, 또 이것도 할인입니다. 보통 타 브랜드는 인솔이나 인솔 비 밸런스 비를 24불 구구에 제공을 하고요. 네. 저희 브랜드는, 저희 K타이어에서는 지금 18불에 저희가 두 달, 5월 31일까지 네.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31일 이후는 얼마인가요? 똑같이 5월 30일 이후에는 21불 구구로 저희가 그래도 조금 다르거든요.
타 브랜드보다는 항상 좋은 가격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오, 예. 좋습니다. 이 세일이 끝나고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세일 또 이 딜을 만들어 가지고요. 만약에 뭐 타이어 4개를 교환할 시에는 또 저희가 뭐 얼라이먼트를 프리로 진행을 해 드린다든지 네. 그런 또 저희가 좋은 세일을 만들고 있어서 언제든지 뭐 5월달 이후더라도 언제든 오시면 네. 예, 좋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빨리 오셔야 되겠네. 네. 나이스. 타이어 갈았다. 와, 어떤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차량이 잘 나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얼라인먼트까지 맞춘 거죠? 아, 예. 아주 네. 얼라인먼트 잘 맞춰서 네. 차량이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안심하고 탈 수 있겠네요. 네. 아무 뭐 문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나 또 타시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교환해드리고 네. 또 저희가 웹사이트가 있어요. ktirepro라고요. ktirepro.com. 예, ktirepro.com. 네. 오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예약도 하실 수 있고 네. 또 전화 주셔서 예약도 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5월 말까지 네. 이제 할인 특별 할인도 또 있으니까 네. 네, 이왕이면 또 오셔서 할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저렴하게 저희가 제공해 드리니까 네. 예, 저희가 뭐 싼 거를 저렴한 게 아니라 금호 타이어 브랜드를 그렇죠. 정말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모든 인솔비나 밸런스까지도 타 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니까 네.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가격 또 좋은 서비스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네. 예. 다음번에 이제 또 온라인 마트 마실 때 또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뭔가 벌써 부드러운데 약간? 아, 그래? 네. 여러분 이제 타이어 갈고 거의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빨리 되네요. 직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후다닥 해드리네요. 한국 스타일. 진짜 여기 아틀란타에 한인 최초 네. 타이어 전문샵이 생겼습니다. 조금 이제 하이웨이 타면서 또 테스트 해봐야지. 그렇죠. 비교해봐야죠. 감성 또. 테스트. 네. 바이브레이션이 나오나 안 나오나. 좋은데? 야, 확실히 틀려졌는데? 완전 다른데요? 금호 짱인데, 금호? 아니, 어? 야, 여러분, 제가 테슬라 앨런 머스크한테 좀 사과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테슬라 차 잘못 만들었다고. 이런 타이어 무식자. 야, 근데 확실히 나아졌다. 진동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틀란타 하링타운 둘러스에 타이어 전문점이 생겼습니다. 네. 확실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타이어만 딱 전문으로 하는 데니까 우리 참 이렇게 타이어 무식자가 그쵸. 네, 꼭 가봐야 될 곳입니다. 안심하고 바뀔 수 있는. 네.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또 한국인 스타일로 빠르고 그래서 저희는 스포를 받았으니 열심히 움직여야지. 아, 금호를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겠습니다. K타이어. 네, 저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